살사 댄스를 추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사 추기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 다 생략하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사를 멋지게 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좋은 자세입니다. 살사의 좋은 자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자세와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똑바로 서는 겁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무게중심은 가운데 또는 조금만 앞으로 둡니다. 팔을 앞으로 내밀고 엘보 앵글을 90도를 유지합니다. 살사의 좋은 자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초보 때 정신없이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좋은 자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자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살사는 손을 잡고 추는 춤입니다. 그립은 견고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립을 견고하고 부드럽게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써서 그립을 잡으면 그립이 너무 무거워지고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사의 포지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포지션과 오픈 포지션이 있습니다. 클로즈드 포지션입니다. 오픈 포지션입니다. 오픈 포지션의 홀드 방법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레프트 투 라이트 홀드입니다. 라이트 투 레프트 홀드입니다. 라이트 투 라이트 홀드, 레프트 투 레프트 홀드, 투 핸즈 홀드, 크로스 핸드 홀드, 라이트 핸드 탑, 크로스 핸드 홀드, 레프트 핸드 탑입니다. 여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남자들의 복장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살사는 청바지부터 정장 모든 복장에 다 어울리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온스럽지만 않다면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의 복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멋있는 옷이면 더 좋겠죠? 살사를 추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사 레슨 동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무브먼트 파트와 패턴 파트 둘로 나눠서 만들 예정입니다. 무브먼트 파트만 대략 120개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무브먼트 끝나고 패턴은 따로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살사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